제가 일단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네. 이제 뭐 100억대에서 1000억대 아. 그래서 무조건 을 먼저 하고 사장님은 을 해야 된다고 네. 말씀하셨거든요. 네. 그럼 그 부자분들은 네. 뭐 그 돈에 대한 그 뭐랄까요? 목적? 네. 그런 것도 혹시 여쭤보셨나요? 목적이랄까? 그거는 네. 정말 이렇게 자신이 그 네.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따라온 거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류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. 네. 그러면 내가 이 의류 사업을 얼만큼 잘 일궈낼 네. 것인가, 네. 이 사업을 얼만큼 확장할 것인가,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이 필요한 것 같아. 뭐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돈이 이제 따라온 뭐 케이스이시고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정말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. 그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그 찐부자가 된 뭐 이런 케이스이시니까요. 다 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습관이 네. 있더라고요. 작가님께서 또 이제 그 명동 부자분들 만난 걸 또 유형화 시켜가지고 네. 또 유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. 네네네. 어떤 유형들이 있었나요? 일단 제가 가장 아까 어렵다고 어려운데 네. 인터뷰를 네.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응해주셨던 분은 저축형이셨어요. 저축형. 오, 네. 정말 처음으로 입사를 하자마자 네. 월급의 반을 그때부터 저축을 해서 사실 월급의 반을 저축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그쵸, 일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1년 저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지만 저축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축형, 월급의 반을 저축하는 저축형이 있었고요. 네.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. 그러면 나는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갈 거야. 이렇게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배우는 학습형. 네네. 네. 그리고 정말 동전 한 푼도 무시하지 않는 알뜰형도 계셨고요.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소통형. 네. 그리고 플래그십 프로덕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중형.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상품을 정말 메인으로 판단하는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메인 상품을 얻어오기 위한 치열함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사장님이 계셨고 뭐 이외에도 사전 준비형, 뭐 틈새 공략형, 변화 무쌍형, 속전속결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네. 작가님 입장에서 가장 와닿았던 이걸 정말 이렇게 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예, 사실 저는 네. 플래그십 프로덕트가 되게 와닿았었는데요. 네네. 그 백종원 네.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할 때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. 한 가지 주력 상품을 찾는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고 또 그거를 그렇게 유지를 한다라는 데 조금 용기가 필요한 그쵸, 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 더 이렇게 좀 욕심을 내기 그쵸. 마련인데 그 하나에 집중한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이 부자분들 아홉 분은 네. 뭐 부자의 기준이랄까? 그 자산의 규모가 최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? 제가 일단 인터뷰를 했던 분들은 네. 이제 100억대에서 1000억대 그러니까 수십억대가 아니군요. 네. 물론 이제 현금 유동성만 네. 뭐 감안을 한 건 아니고 뭐 부동산 가치까지 네네. 제가 뭐 감안을 한 건데 이제 뭐 제가 근무를 했을 당시에 명동의 건물 한 채가 그래도 한 수백억은 됐어요. 대출을 뭐 일부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. 한 채에 뭐 2-300억이다. 근데 뭐 이게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. 그럼 이제 뭐 꽤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고 사실 명동 뭐 물론 강남은 더 하시겠죠.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어요. 네. 근데 명동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일구신 분들이고 뭐 흑수저 예를 들면 소위 흑수저가 네. 1000억을 이루었다, 100억을 이루었다.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. 충분히 제가 이렇게 뭐 가서 청취할 가치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 저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제 네. 그 김병희 사장님, 네. 이제 저축을 굉장히 강조하신 네. 분이잖아요. 네. 이분의 그 인터뷰가 좀 저는 그래도 네. 많은 분들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.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네. 이분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? 네. 보통은 이제 직장 취업하면 내가 쓰고 남은 거 저축하지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세요. 네네. 은행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 취업하시고 오셔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?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
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아, 그러면 뭐 제가 너무 돈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.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된다. 정말 저축의 중요성을 진짜 강조를 하셨고 네. 사장님은 50%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책의 첫 부분에 이 사장님의 맞아요.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. 제 지인분들도 이렇게 읽다가 나는 부자가 못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. 50%가 되면 좋겠지만 물론 50%를 못 할 것 같으면 30%든 뭐 20%든 내가 저축을 하고 남은 걸로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0년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. 그쵸. 네, 흙수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시드머니를 갖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축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. 뭐 여기서 저축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은행의 어떤 정기성 적금이나 뭐 예금뿐만이 아니라 네. 투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, 꼭 뭔가를 매월 적립해나가는 그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럼 이분은 저축을 해서 뭐 부동산을 사신 네. 건가요?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 거 어떤 걸 하신 거예요? 처음에는 사업을 하셨죠. 부동산은 이제 나중에 일이고요. 네.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이만큼 모아두면 내가 이 정도 모으게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. 정말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 아니야?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재테크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해서 번 돈의 50%를 이제 모아서 나중에 건물을 사신 거군요, 일종의. 처음에 사장님은 네. 직장인이셨어요. 아, 네, 진짜요? 네, 네, 사업을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실 뭐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에 월급이랄 게 뭐 크지 그쵸, 않잖아요. 네. 근데 그 월급의 반을 무조건 저축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하시게 될 때 그 종잣돈을 가지고 삼아서.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. 이제 그 아홉 분의 이제 부자분들 중에서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부자. 아, 네. 네. 늘 뭔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게 마련이잖아요. 네, 그쵸, 그쵸.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해보면 다 정말 뭐 어느 분 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 분은 없지만 네, 네. 뭐 아까 김병희 사장님도 기억에 정말 많이 남고 하는데 네. 그 중에 H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뵙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하실까? 정말 이제 분산 투자랑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위험 리스크를 낮추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달러를 오늘 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네. 것 같아서 사야 되겠어 라고 네.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뭐 하루가 정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. 근데 저도 은행에서 고객분들 응대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내기가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. 그게 한두 통이 아니라 이제 뭐 10통, 20통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단 하나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보고 비교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했던 거죠. 근데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을 매수하실 때도 펀드를 매수할 때도 네. 시간도 그렇지만 뭐 어떤 이제 뭐 단가도 그렇지만 여러 금융회사의 여러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해보고 이 리스크 요인을 낮추는 데 정말 네. 올인하셨던 사장님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하셨다.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식 하나가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가 100%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 하나를 살 돈으로 10개를 쪼개서 산다고 하셨거든요. 10개를 쪼갰을 때 7개, 8개가 성공을 했다면 네. 당연히 그거는 성공한 거래다. 100%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다. 너무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교훈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걸 하신 분이네요, 이 중에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 워낙 많은 부자들 만나셨으니까 네. 이제 뭐 수백억 대 부자, 수천억 대 부자 네. 이 차이가 그래도 꽤 크잖아요. 같은 네네네. 부자긴 하지만 좀 이분들의 차이가 좀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네. 100억 대 부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. 샐러리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그 이렇게 저희 보통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전문직 셀러리맨들도 네네. 있으시잖아요. 뭐 그쵸? 이사분들이라든지 변호사분들이 네네.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연봉이 세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산만 잘 축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뭐 천억 또 10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천억대 자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만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이제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해야 되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% 자기 자본으로 네네. 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회사를 활용을 해서 네.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리는 것도 방법이다. 그렇게 해야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 좀 가능하겠다. 물론 지금처럼 지금 뭐 이런 금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. 네네. 근데 경제도 그런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.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하면 분명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그 네.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이 효과를 나의 자본을 늘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여기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은행의 대출을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뭐 대출 나쁜 거잖아. 대출까지 그쵸. 이용하면서 내가 뭐 이걸 해야 돼라고 네.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출이라고 하는 빚에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잖아요. 나쁜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내가 지금 뭐 아끼지 않아서 저축을 네. 안 해서 돈이 없어서 내 생활비에 좀 필요하기 위한 돈을 내가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 네네. 이런 거는 사실 나쁜 빚이라고 하고 좋은 빚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빚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빚이라고 하는데 네. 이 좋은 빚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라는 거거든요. 근데 물론 이게 뭔가 부정적인 뭐 이게 투기 아니야? 뭐 이렇게 네.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뭐 명동 사장님들도 내가 이 가게에서 월세를 내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혹시 이 월세가 너무 올라서 내가 나가야 될 리스크 못하게 될 리스크 이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네. 나는 이 건물을 좀 사고 싶은데 내가 100% 자본은 없어 그러면 금융회사를 조금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. 거죠. 아 그럼 이제 이런 이제 고금리 이제 지금 상황이 네. 고금리잖아요. 네. 네. 금리가 앞으로도 올라갈 거 예상이 되고 네. 일단은 그 VIP 전담을 하셨으니까 네. 네. 어떤 조언을 일단 해주고 싶으세요? 부동산에 있어서요. 아니 그냥 금융 상품의 자산 관리 네. 차원에서. 아 네. 저는 네.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네. 항상 좀 이렇게 제 마인드로 이렇게 네. 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는 큰 흐름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. 지금 금리가 높은데 어떡하지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. 금리가 높았다가 늘 높을 수는 없고 그쵸? 이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. 금리가 또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네. 금리가 높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한다든지 금리가 떨어질 때에는 이 저금리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든지 실제로 지금 이렇게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부동산에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. 부동산에 지금 매매 거래가 없겠지만 네, 없죠. 네. 뭐 당연히 이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의 텀을 보고 네. 내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까 네.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실제 명동 부자들이 네. IMF 때 그 네. 기회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그 부동산이 가격이 엄청 뛴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다 IMF라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뭐 힘들었던 시기지, 그쵸, 그쵸. 돈이 없었던 시기지, 네. 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IMF는 기회였어요. 다 제가 IMF 시기 때 어떠셨나요?라고 여쭤보면 네. 아 그때는 기회였죠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일률적인 관점으로 네. 봤을 때 어려운 시기야라고 하지만 네. 조금 다르게. 관찰을 하면 아 기회일 수 있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 경제 불황이 예측이 네.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. 뭐 네네. 버블이 좀 꺼질 것 같기도 하고 네.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네. 뭐 보통 이럴 때 은행 분위기는 어때요? 은행은 네. 요즘은 책, 네. 제가 지금은 근무를 안 네, 하지만 네, 네.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채권에 대한 전략이 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네. 어차피 금리가 올라서 지금은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네, 네.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성 자산으로 활용을 하는
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회가 올 때까지. 그 부자는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다. 네.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? 아, 네. 뭐 부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네. 작은 도전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라 그러죠. 그런 거를 하나의 작은 성공 경험을 하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또 다른 조금 더 큰 좀 이렇게 용기를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뭐 꼭 돈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성취감을 좀 많이 일고 좀 경험을 해보자. 근데 이게 뭐 되게 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네. 되게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꼭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주변 사람이랑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네.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라면 커피 한 잔을 줄이기. 네, 커피 한 잔을 줄여서 뭐 저는 실제로도 해봤는데 네네. 이거를 스타벅스 그 커피 말고 네네. 스타벅스 주식을 하나 아, 사기 네네. 이런 걸 많이 했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해보면서 내가 아 이렇게 좀 성취감을 얻었다. 또 다 더 큰 성취감을 얻어볼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순위를 정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네. 1등과 2등의 경험은 또 다르잖아요. 그쵸. 예, 1등과 2등은 1등과 10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1등을 해봤다고 하면 네. 그 1등에서 오는 성취감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.